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던 어린이가 한 30대 살신 성인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불편한 몸으로 달려오는 차 앞에 뛰어들어 사고를 막았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마 뒤를 따라 공항 여객 청사를 막 빠져나온 아이. 횡단보도를 발견하자 갑자기 전력 질주합니다. 때마침 승용차 한 대가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오던 상황. 손 쓸 틈도 없는 일촉즉발 직전. 한 남성이 다급히 뛰어나와 차를 막아서고. 엄마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란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부딪치고 횡단보도 뛰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차는 빨리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뭔가 위험하다 싶어서 제가 쳐다봤는데 어떤 남성분께서 차를 막고 아이를 구해주시더라고요. 당시 횡단보도 옆에는 이렇게 버스가 주차돼 있어 차량 운전자는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면부지의 사고를 막은 건 7살 아들을 가진 아빠 윤진철 씨.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후유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아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아기가 다치는 것보다 제가 다치는 게 훨씬 좀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무작정 차에 뛰어들게 됐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일 옥천의 한 하천에서도 30대 피서객이 물에 빠진 대학생을 구조하는 등 평범한 이웃들의 의로운 행동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